자, 이제 오후장 전략도 함께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힘이 점점 빠집니다. 오후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오후에 대비할까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이 급등세를 보인 것은 뭐 일단 FOMC 관련된 안도감도 있겠지만은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이끌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이슈인데 국내에 그렇게 똑같이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다소 선택을 해야 되는 8월이기 때문에 치프 동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 쪽의 세제 혜택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과의 어떤 중심에서 약간 8월달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 뭐그 반도체 섹터가 이제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분위기고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한 이후에 다음 날그 주가가 정반대로 또 움직였다는 여러 가지 몇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그 다음 날좀 빠지는 모습도 보이는 분위기에서 다소 좀 경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좌우장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또 미국 시장 오늘 또 새벽에, 오늘 밤에 어떤 GDP나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후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그나마 좀 가능성을 볼수 있을까? 어느 섹터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뭐 오늘 가장 핫한 이슈는 아마 폐배터리 관련된 성일 아이템 네네. 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주가죠. 뭐더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뭐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아침에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모습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본다면은 2020년도에 14기가와트에서 25년도에는 92기가와트, 그리고 30년도에는 415기가와트로 상당히 급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다만 기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좀 쳐다보셔야 될것 같고, 전기차라는 섹터도 10년간 성장하면서 최근에 몇년 사이에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충분히 맞지 않나 싶고요. EU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생산한 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도부터 원자재 재활용 의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 기준 재활용 비중은 코발트가 12%, 리튬이 4%, 니켈 4% 등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35년도부터는 코발트가 20%로, 그리고 리튬은 10%, 니켈은 12%로 추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게는 중장기적인 계속적인 시장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로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포스모 화학, 하나기술, 에이프로, 유일 에너테크, NPC, 이지트로닉스 각각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실적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가시성이 좀더 명확한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화학 등을 들수 있겠고요. 하나기술이나 에이프로, 유일 에너테크 등등은 다소 좀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좀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좀 크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해주신 종목들 중에 또 토픽으로 어떤 거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 종목 가운데서 코스모 화학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모 화학이 이제 코스모 에코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캐펙스를 한 250억 플러스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캐파로 봐서는 코발트가 1000톤, 그리고 니켈은 40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리사이클링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그룹사인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하는 그룹사 관련된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출 창출 기대감은 상당히 명확하다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코스모화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하면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될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내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코스모화학의 본업과 더불어서 아마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아마 충분히 이제 기지를 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2차전지 양극재 소재 부분 수직 계열화가 모멘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년부터 매출 증가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충분히 주목할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까지 함께 오늘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오후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